안녕하세요. 이리스마 TV 이리스마. 안녕하세요. 박노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엄청 인기가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보셨어요? 조회수? 네, 봤습니다. 아, 만 명 이상 찍은 거 아시죠? 네, 저도 뭐 한번 다시 보기 하려고 다시 봤는데. 보셨어요? 한 번밖에 안 보셨어요? 네, 저는 한 번만 몇 번을 봤어요. 저는 한 번 봤는데 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좀 몇 번 보시지 않으셨을까. 아, 엄마도 네. 보셨구나. 그리고 그 방송날 아니면 방송 다음날이었나 네. 저희 아버지가 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네.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는데 네. 소주를 한잔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요? 약간 취하신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방송 봤다. 잘하더라.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서 아빠는 기쁘더라. 아. 열심히 해봐라. 근데 왜 그렇게 소주까지 한잔 하시고 하셨을까? 뭐 기분 좋으셔서. 정말요? 뭐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시면서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네. 굉장히 자상하시고 좋으신데 네. 뭐 저는 집안 자체가 조금 유교적인 가풍이 있어서 네. 제가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네. 그만큼 또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들이었는데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칭찬 들어본 것 같아요. 다 커서 네. 근데 늙어가는 마당에 칭찬 들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나이 아버지한테 들은 그 칭찬 한마디가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다시 또 방송 준비하면서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 우리 또 이게 또 세게 들어야 되는 말이네. 이게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데 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칭찬을 잘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이제 그게 체크가 되고 나 갑자기 또 반성되네.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애가 어리니까 아침에 똥만 싸도 너무 칭찬해줘. 그럼요. 아침에 똥을 못 싸면은 네. 계속 속이 안 좋은지 울더라고요. 떼쓰고. 네. 아침에 똥 쓰면 너무 잘했다. 네. 너무 칭찬해주는데 초등학교만 가도 그게 뭐 칭찬거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 또 다른 것들 점점 좀 올라갈수록 칭찬은 인색해지고 자꾸 지적하게 돼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딸이 큰애가 막내만 예뻐하고 자기한테는 자꾸 지적만 한다고. 그렇구나. 네. 이게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칭찬해주는 예. 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맞아요. 저도 이번에 새삼 느꼈어요. 그렇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입시 성공하고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저녁 먹으면서 제 어깨를 딱 잡아주면서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잘했다. 애썼다. 애써. 그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아니 고향이 어디시길래? 저는 네. 전라남도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순천. 여동생분은 또 강남에서. 네, 맞습니다. 제 여동생도 이제 순천 여고에 같이 다니다가 네. 제가 이제 저 재수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까 올라오고, 네. 동생이 순천 여고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순천 여고 유명하죠? 네, 거기도 시험 쳐서 들어갔으니까 네. 아마 뭐 전라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평준화가 됐는데 네네. 당시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전라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네. 뭐 진학하는 학교여서 했는데 동생이 이제 저 따라서 올라와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숙명여고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게 좋다. 아, 여동생은 숙명여고 졸업을 하고 네. 선생님은 순천에서 그러면 고등학교를 네, 나와서 근대 스카이를 나오셨구나. 네. 네. 참, 괜찮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네. 첫 시간에 그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가 왜 논술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이거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논술학원이랑 논술이랑 국어의 차이를 제가 또 지난 선생님 덕분에 네. 알게 됐어요. 네. 전 똑같다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수리논술은 고난이도 수학 문제로 요즘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셨고, 그쵸? 네. 마지막으로 어려운 비문학을 공부하려면 교과서를 많이 읽어라. 네. 댓글에 교과서 글밥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맞아요. 그 글밥이 적어도 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난이의 전략으로 오죽하면 교과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전문가분들이 담당분들이 그림까지 넣어가면서 했다면서요. 네. 그것도 참 충격적인? 아니 알만도 한데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정보였어요. 네. 자, 비문학 공부 그러면 비법을 오늘 좀 더 풀어주셔야죠. 네. 그쵸? 혹시 몰라서 비문학이라? 비문학이라는 말 그대로 문학을 제외한 모든 파트를 말하는 거니까. 문학을 제외한 모든 파트?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시, 소설, 뭐 수필, 그 다음에 이제 뭐 극본 네.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 고전 소설 네.
까지를 한다면 그거를 제외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이라고 할수 있겠죠. 설명문들, 논설문들 전부 다 비문학이라고 할수 비문학이다.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비문학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그 실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로 네. 하셨잖아요. 네. 수능이 2017년도 수능부터 네. 이전하고는 이제 국어 영역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거든요. 네, 201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이제 훨씬 고난도의 문제들이 들어섰고 지문들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네. 이제 수험생들한테 가장 충격을 줬던 게 이제 2018년도 수능 국어 지문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한 지문을 따왔으니까 한번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네. 네. 자, 이게 2018년 수능, 2017년도에 있어서 2018년도 수능에 나왔던 일명 오버슈팅 지문이라고 하는 지문이거든요. 오버슈팅? 네, 사실 저도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네. 뭐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뭐 환율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네. 초반에는 경제 지표가 뭐 비이상적으로 변하다가 결국에는 뭐 평균으로 수렴한다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대부분 경제학과 2학년생 정도들이 배우는 내용이니까 네. 사실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었죠. 네. 이제 이게 2018년에 모두를 멘붕에 빠뜨렸는데 이게 네. 이제 얼마나 어려웠는가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일보에서 좋은 기사를 그때 낸 적이 네.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네. 자, 기사 제목부터가 수험생들 멘붕 빠뜨린 오버슈팅, 하는 직원들 6문제 중에 2개 틀렸다. 하는 직원인데도 네, 한국은행 직원들도 두 개를 틀렸어요. 사실 한국은행이라고 하면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은 입사시험을 볼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로. 아, 그런데도. 근데 그 경제학의 전문가들이죠. 최고 전문가들인데 여기서도 6문제 중에 2개 틀렸다고 하는데 뭐 기사 네. 내용을 소개하자면은 일단 인터뷰 내용에 으흠. 6문제짜리를 푸는데 18분이 걸렸던 내용이 있어요. 아, 네. 사실 수능 국어가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야 하거든요. 예. 마킹하는 시간을 고려하면은 한 문제 1분 30초 정도를 평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네. 비문학에서 조금 더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8분을 투자해가지고 6문항을 풀었으면은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문제를 푸는데 이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이제 심지어 이제 틀리신 분들도 있어요. 23분이 걸렸다는 분도 있고, 예. 기사에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중앙일보에 다니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네.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중앙일보 경제부에서는 이걸 풀었대요. 네. 근데 4개 틀린 사람도 있었대요. 여섯 어머, 문제. 그래서 네. 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경제 엘리트고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 경제를 잘 아는 거랑 네. 경제 지문을 잘 푸는 거랑은 또 어, 별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오. 뭐 그런 인터뷰 기사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예. 포스텍 총장님이 네. 국어 지문에서 과학 지문을 푸셨는데 네. 두 개나 틀리셨대요. 아. 포스텍 총장님이면은 우리나라 과학계 뭐 최고봉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식이 없으셨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에서 이 어려운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전혀 달라야 된다는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그 전문가들이 못 푸는 문제가, 이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네. 아하. 2018년 수능에서 이제 국어 비문학이 이렇게 어려워질 거다. 네. 공부해라 사인을 한번 주고 아하. 바로 2019년에 19년도에? 이번에 이거는 2019년 지문인데 이제 네. 동서양의 우주론이라는 지문이었었어요. 동서양의 우주론.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네. 동양에서랑 서양에서랑 어떻게 달라졌느냐 네. 하는 거였었는데 2019년 수능이 가장 불수능으로 평가받거든요. 네. 국어만큼은 국어만큼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변환표준점수라는 걸 수능 사용을 하잖아요. 네. 100점 만점인데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다 맞았다. 변환표준점수가 15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뭐 영어 같은 경우에 이때 120점대, 130점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그거보다 20점 이상의 플러스가 있는 거죠. 오. 20점이면은 3점짜리 문제를 6개 더 맞춰도 그렇네. 18점밖에 안 되는 거죠. 예. 2019 수능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네. 국어 1등급 컷이 84점이었던가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비문학 지문 하나를 통째로 다안 풀고 넘어갔어도 네. 나머지 걸다 맞으면 1등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네. 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풀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네. 중에서 뭐 네다섯 개 이상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겠네요. 어머. 사실 이제 이때부터 너무 지문이 길어졌다. 당시에 이제 제가 이걸 세봤어요. 네. 시간도 있고 네.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애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지를 못하겠다. 그랬겠다. 이거 비문학 지문을 하나는 아예 그냥 손도 못 대고 끝났다.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세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017년 수능 때 언어 영역에 있는 모든 글자 수, 네. 그러니까 지문, 뭐 보기, 문제, 선지, 네. 만 글자 정도 했어요. 만 글자, 1만 네, 글자? 만개 오. 정도 했었는데 네. 2019년에 있는 거는 네. 뭐 13,000개가 더 넘었어요. 늘었네. 그러니까 30%가 늘어난 네. 거죠. 그러니까 다른 능력 필요 없이 글자를 읽는 데만 해도 지난 분보다 30%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해야 더 된다는 할애를 거죠. 했어야 됐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예. 그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지문이 제대로 분석이 안 돼가지고 지문으로 다시 옮겨가고 다시 문제 풀고 이거 몇번 반복하면은 시간 다 가지. 시간 다 가죠. 네. 막힘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멘탈도 막 흔들렸겠다.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불안하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시간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시험은 그러니까.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뭐 이유가 있나? 네,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국어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이유는 네. 일단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된 때부터가 시작이 아, 됐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제가 작년에 네. 수능 만점자 숫자를 분석해 왔었거든요. 예. 분석해 왔는데 네. 그 만점자 숫자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2022년 수능에서 국어 영어 만점자가 28명이었어요. 전체 0.01%. 잠깐만요. 보통 한 3, 40만 명 보지 않아요? 네, 수능을? 맞습니다. 그중에 28명만 네, 단 만점이라고요? 스물, 뭐, 고등학교 한반 되는 숫자도 아니죠. 어머, 반면에 어머, 어머. 수학은 네. 어려웠다고 하지만, 수학도 어렵지만, 그 네. 수학은 2,700명이에요. 이봐. 100배죠, 오, 100배. 이러니까 지금.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27,800명. 아, 1,000배죠, 1,000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전체 6%가 만점이었어요. 아. 1등급 커트라인이 4%인데 그냥 만점이 6%였고 네. 심지어 2021년 재작년 수능에서는 네.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전체 12%.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영어 만점 맞았다고 해도 10%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영어가 절대평가화가 되면 결국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거는 국어하고 수학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이라서 아이들 시험을 보는 게 달라서 난이도 그렇죠. 조절이 훨씬 어렵죠.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네. 수학이 어렵게 나오면은 다음 날부터 이제 수학 학원들에 불 납니다. 아. 유치원생부터 뭘 해야 되냐? 난리 나죠. 미적분을 언제 시작해야 되냐? 2학년 때 네. 시작해야 되나? 3학년 때 시작해야 되냐? 계속 내려가죠. 네. 이제 이거 수학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문과생들이 국어를 잘할 것 같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이과생들이 국어 성적이 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준비를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수학을 어렵게 내면은 안 그래도 문과 학생들이 약간의 페널티가 있는데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학을 어렵게 하는 데는 평가원에서도 부담이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 눈높이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게 오로지 국어가 국어밖에 없는 거죠. 됐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국어는 이미 어렵게 나오는 게 확정이 됐다고 봐도 돼요. 네. 제가 2018, 19 수능을 보여줬는데 2022 수능 비문학 지문은 세개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네. 이번 6월 모평 지문도 마찬가지로 또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네, 이게 뭐 변환 표준 점수를 얘기하면은 2019년께 100점 만점 맞으면 150점이었는데 네. 작년의 149점 네, 조금 내려왔네요. 1점 내려온 거죠. 일자, 아, 그렇구나. 1점 내려온 거죠. 네. 그리고 올해 6월 모평도 또 149점이었어요. 아, 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어를 국어를 100점 맞으면은 평균 아이보다 50% 가산점을 더 준다는 더 먹고 들어갈 수 거예요. 있겠네요? 국어 잘해야겠네요. 그럴 정도로 어렵고 또 이렇게 아. 대학을 지나갈 때 점수를 쓰는 데 있어서 네. 매우 유리한 음흠.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비문학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혹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명심해야 될게 혹시 있을까요? 비문학이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건 너무 늘 듣던 얘기 네, 같은데요. 너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줄 때도 뭐 이제 막 사설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출도 많이 쌓였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양을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거죠. 많이 풀어야 그렇죠. 된다. 그런데 사실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몇 개를 맞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는 시험에서 중요한 덕목인 거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지문에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정확하게 그리고 파악했느냐? 문제에 딸려있는 보기들이 왜 정확하게 답이 아닌가를 알게 파악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고2나 고3 학생들의 질문을 하면은 공부를 할때 하루에 2개 정도 지문만 풀면 된다. 2개 정도? 네, 뭐 모의고사를 몇 회씩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할게 그렇죠. 많으니까요. 그래서 국어를 공부할 때 2개 지문만이라도 이 지문이 정확한 논리 구조, 인과 구조,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게 어떻게 문제에 출제가 됐고, 문제에 출제된 거를 네 머릿속에 얼마나 남겨놨냐. 그래서 이제 뭐 지문 분석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그 수업할 때 쓰는 건데, 지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한 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사실, 빼곡하게. 네, 이거 다 읽는 데만 뭐 7, 8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두번 읽고 세번 읽는 순간, 그 시험은 어려워지는 끝난 거죠. 거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한세 가지 정도로 저는 나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로? 네. 그래서 지문을 분석할 때 필요 없는 정보. 이거는 문제를 푸는데 그냥 필요 없이 도입을 위해서, 소개를 위해서 쓰는 정보들. 우리나라 말이 좀 그렇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초반에 네. 썰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예전 지문들은 더 많이 그랬어요. 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친절했죠. 친절하게. 너 오버슈팅이 뭔지 모르지? 환율이 뭔지 모르지? 통화가 뭔지 모르지? 자, 알려줄게.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버슈팅 이론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절을 위해서 쓰여져 있던 부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로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확인만 해도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진다 같은 그냥 사실을 제공하는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아 그래 그렇구나 그쵸. 나중에 그러고 나서 문제 풀때 필요하면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인과관계를 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 이걸 이용해서 풀라는 거였구나 그렇죠.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뭐 지문을 한번 보고 문제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얼마든지 돌아와서 봐도 되는데 문제를 하나 볼 때마다 매번 돌아와야 그건 안 된다. 그럼 되죠. 안 되죠. 저 때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시험을 볼때막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셨네요. 지문을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나중에 시험을 볼때 시험에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 너무 어려워졌지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순서대로 그 비문학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때 비문학 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반드시 대비를 해야지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라고 네, 하셨어요. 저학년 때 해야 될 이거는 비문학 대비라고 해도 좋고요. 어떤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글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글을 필요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이것도 양보다는 질이죠. 여기서도 제가 포인트를 주자면
읽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이해하는 포인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글을 많이 읽는다,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얘기하는데, 아니구나. 글을 읽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는 안 되고, 그럼 네. 그 읽은 내용을 얼마나 머릿속에 남겨놨느냐. 사실 이런 정보는 휘발성이 있어서, 그렇죠. 수능 지문같이 정말 어려운 지문은, 저도 과학 지문 같은 거는 처음 보면은 한세 달락, 네 달락째 내려오면 첫 번째 달락 내용이 잘 기억 기억이 안안 나요. 나요.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글 네. 읽는 게 직업인 저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구조로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데, 네. 그거는 조금 급하게 하기 위한 방법, 예. 뭐 기술인 거고,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었으면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자기가 이해해서 저장하고 네.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네. 나중에 점점 어려운 질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무슨 글을 읽어야 되냐? 그렇죠. 어떤 글을 읽어야지 아이들이 이게 연습이 되는 거야? 뭐 읽어야 돼요? 제가 뭐 읽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교과서? 아이고. 그렇죠. 교과 연계 독서? 교과 연계 독서까지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너무 좋죠. 교과서라도 열심히 읽어라. 그렇죠. 일단 첫 출발은 교과서부터 교과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 얘기 아니세요? 이런 생각 싹 들거든요? 교과서 가지고 뭐 읽지 뭐. 사실 근데 그걸 근데 안 하나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해, 읽긴 하는데 그걸 이해까지 가야 되는 게. 읽지도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아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예.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고등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거기서 국어 관련 얘기를 했었을 때, 예. 뭐, 국어 문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품사라던가 문장 성분? 이런 거는 알겠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네. 라고 수업을 진행을 해도, 네. 그 뭐죠? 일단, 영어 문법하고 헷갈리는 아이들이 너무 아, 그럴 수 있을 많아요. 거예요. 워낙 어릴 때부터 영어 노출을 많이 네. 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네. 서술어로 사용이 돼요. 네. 예쁘다 이런 건 형용사인데, 네. 영어에서는 형용사는 아니죠. 수식해 줄 때만 사용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가 국어에서는 서술어로 사용되는데, 영어에서는 수식할 때만 사용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어 문법, 영어 문법의 차이점 중에 제일 큰 부분인데, 거기다가 국어랑 영어는 그 문법이 좀 완전히 좀 네, 반대잖아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대로 말해도 부분을 되나? 네. 나눠 놔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하려면은 뭐 따로 클래스를 열어야지, 그건 그냥 중학교 때 알아서 다 해왔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시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 이게 맹점일 수 있겠네. 거기에 이제 뭐 수능 문학 지문들이 나오는, 네. 문학 지문에도 출제됐었던 뭐 사시남정기라던가 네. 하는 그런 글들 중학교에서 다 배우죠? 배워요. 네, 다 하고 읽고, 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 또 으흠. 연계 도서로 많이 하는 건데, 예. 그 수능이 나와요.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 수능에 세 번이나 출제됐어요. 사시남정기가 뭐더라? 그 사시하고 교시가 있는데, 네. 사시는 착하지만 현숙한 본부인, 오! 교시는 예쁜데 새로 들어와서 사시를 질투하는 갑자기 생각나네. 그런 네. 내용인데, 네네. 수능에 세 번이 나왔어요. 세세 번이나. 번이나? 네. 제가 장담하는데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또 나올 거예요. 어, 정말? 네, 또 나올 겁니다. 사시남정기 읽어놔야겠다. 수능에 다시 나올 때까지 매번 다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다루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중학교 때다 하고, 너희 사시남정기 다 알지라는 전제하에 하지만 수업을 하지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참. 교과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선생님이랑 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둬요. 네. 근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거의 읽지도 않는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죠. 읽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좋은 책들, 좋은 글들, 뭐 뒤에도 몇 가지 소개를 할 텐데 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교과서를 강조하는 게, 예. 그런 모든 활동은 교과서를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 네. 교과서를 이해를 했고 공부가 됐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보다 더 확장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더 확장시켜서 당연히 공부를 시켜야 하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더 어려운 것들, 더 새로운 것들을 가야 되는 거지, 네.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뭐든 하셔도 좋지만 언제나 중심은 교과서가 잡고 있어야 교과서는 일단 똑바로 해놓고 나서 얘기합시다. 됩니다.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저학년을 저학년 뭐더 얘기하실 게 아니, 있나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학년은 그런데 우리 그 강면 원장님도 그러시고 이병훈 우리 센터 소장님도 그러시는데
늘그 5학년 때부터 이 확장된다 그러거든요. 어휘력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 어휘력이 확 확장된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러면 또 확장될 때, 이때는 또 어떤 식으로 다르게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제 5학년 아이들이 우리나라 네. 지금 12살 정도 되는 네. 나이거든요. 근데 저를 비춰 생각해 보더라도 어떤 사고의 폭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는 시기가 이때쯤이었어요. 이때 좀 이렇게 철도 들고, 그렇죠. 그쵸? 저는 생각해 보면 그때 삶과 죽음? 나는 어디서 태어났나? 너무 어디서 왔나? 조숙하신 거 아니에요? 전 조금 조숙한 편이긴 했는데, 근데 요즘 네. 아이들은 더 그럴 거예요.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때보다 훨씬 성숙할 텐데, 이때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학년 때 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연습함이 된 학생들, 네. 그리고 안된 학생들의 격차가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이때 되면 이제 글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도 읽기가 어려워요. 네. 교과서 내용부터도 이제 그림보다 글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과서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반면에 몸에 이제 체화가 된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랑 함께했든 학원에서 함께했든 글을 읽고 으흠. 이해하고 했던 친구들은 이제 이때 정도가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평가, 네. 1학년들 모의평가 같은 게 나오는 이 국어 지문 같은 거. 사실 예.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죠. 네. 그런 것들도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네. 기파람하고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어려운 지문을 배우는 곳이라고 네. 해서 제가 그때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표준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냥 보통의 5학년 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놨었을 때, 네. 얘를 기파람에 보내서 바로 고등학교 수준의 어려운 지문을 공부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다.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을 봤을 네. 때는 근데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네.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고 이해하고 교과서 공부가 충분히 된 아이들이 분명히 충분, 있어요. 그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이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5학년 수준의 교과서만 읽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루함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어려운 지문이 흥미를 잃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미 5학년 수준의 지문을 다 소화한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지문이 반대로 흥미를 유발하죠. 유발하게 되는 네, 거죠. 그렇네요. 사실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저는 한 번도 국어 시험을 볼때 상위권이었던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저는 의외시네. 초상위권, 극상위권이었어요. 제 자랑 같기는 한데 네. 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었을 때 이제 뭐 성취도 평가라던가 예. 이런 모의 수능 평가를 보면은 수능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고 네. 1학년, 2학년은 1학년, 2학년들 교과에 실려 있는 지문들 위주로 그 시험들이 나와요. 네. 저는 그 시험을 봤었을 때저 때는 언어 영역이 120점 만점이었어요. 아예 네. 그냥 대놓고 차등을 둔 거죠. 국어가 이만큼 중요하다 할 만큼. 120점 만점이었고 60문제였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그래서 굉장히 길었어요. 90분이었던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학교에서 보는 그 1학년 기준으로 보는 시험은 몇 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40분 이상 풀어본 적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네. 고3 선배들이 풀던 그냥 수능 기준 문제지를 풀었었어요. 왜냐면 아. 그 읽고는 너무 쉽고 너무 빨리 끝나니까 너무 우스운 거지? 한 시간씩 엎드려 자는 게 일이었어요. 아. 시험 볼 때. 나랑 근데 자는 건 똑같은데 뭔가 이유는 네, 다르네요. 뭐 저도 네. 수학 영어 시간에는 아 무슨 말인가 했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예. 이 국어와 관련된 거, 특히나 그런 사회 역사 관련된 거는 예. 늘 또래들보다 저는 몇발 앞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저밖에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죠. 아, 그 말씀 하시려고 본인 자랑하셨구나. 네, 근데 요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도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하다 보면은 예. 이제 말하는 거라던가 수업을 진부해 오는 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수준이 다른 친구들이 또 네, 있죠. 이제 제가 뭐 논술 수업 같은 거 진행하면은 적으면 6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를 진행하는데 네. 한 클래스에서 한 명, 많은 데는 한 2명 정도는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아예 생각하는 범주 자체가 달라요. 그런 친구들은 기파랑 가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했었을 때 예. 이 친구는 이런 이러한 성향이 있다, 이런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제일 모르는 게 부모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인가요? 제가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아이 정말 너무 뛰어나고 제가 글쓴거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나요? 하는데 요즘 중학생들은 어머니한테 안 보여주더라고요. 아.
안 보여줘요. 저안갈것 같다라고. 못한 게 아니고 너무 잘했다. 야, 너의 부모님이 이 글을 보시면 얼마나 뿌듯하겠냐. 네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사고를 확장해 가서 글을 쓴다는 게 예. 너무 잘했다라고 해서 막 제가 동그라미를 막몇 개씩 쳐서 보내주거든요. 네, 오늘 못 보셨어요? 제가 상담할 때 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다. 정말? 아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일단 국어에 관련된 부분밖에 모르죠. 예. 아이의 국어나 논술만 가르치니까. 하지만 또 거기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또 뛰어난 아이일 수가 있어요. 그쵸.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을 보고 이제 소장님 방송하셨던 거, 우리 이병우 선생님이요? 네, 네. 그다음에 월요일 날 밤이었나요? 우리 강면 네, 원장님? 강명 네. 원장님이 방송하시는 그 웩슬러 지능 검사. 사실 저도 네. 정확한 건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았었는데 네. 그 내용을 보고 나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 검사를 하나 보구나. 그렇죠. 소름 끼쳤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니까 하는지 모르셨죠? 저는 이제 이 국어만 하다 보니까 예. 솔직히 저는 제가 가르치면은 한네번 정도 수업하면 이 아이 어느 수준인지 반드시 파악할 수 있고 할수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한 거를 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제가 네 번을 진행해 한 달이 지나야 아이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더뭐 공부를 시키세요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라고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거를 먼저 파악해가지고 네. 더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 더 쉬운 내용, 흥미 위주의 하는 학원으로 보내고 네. 또 충분히 갖춰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호기심, 새로운 자극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네. 저같이 이제 막 아, 나 40분이면 다 풀어 엎드려 있으면 이런 애들이 이제 점점 나중에 됐을 때는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준비가 안 되니까. 네. 전 그래서 방송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기존에 정말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네. 그냥 수박 냄새만 맡아본 수준밖에 네. 몰랐었구나 해서 이런 방송 보시고 아이가 없는 우리 분들은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오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아이 낳는 건 네. 힘든데 그거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네. 그런 공부를 시켜주는 게 이제 이때부터는 자, 중요해지기 선생님 시작하는 거죠. 말씀은 아이 수준에 맞는 국어, 논술 이 부분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쵸? 그 부분을 해주는 게 해주는 것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어떤 그런 상위권을 넘어선 초상위권, 네. 극상위권, 예. 그걸 가고 싶다면 이 시기부터는 이미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네. 그때부터는 좀 아이 수준을 보고 네, 잘더 어려운, 노출을 시켜주셔야 네, 된다. 어려운 것들을 공부를 해야 아, 된다는 어려운 거죠. 것들을 그때부터는 또 공부를 해야 네. 돼. 근데 만약 거꾸로 수준이 안 되면 그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교과서 다시 교과서부터. 돌아가야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그 얘기들을 피드백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한테. 아, 교과서가 좋은 걸 누가 모르냐. 왜 예. 교과서 얘기만 하냐. 근데 저도 교과서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는 그냥 보편적인 표준의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네. 그 표준을 벗어난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는 교과서 충분히 다 소화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 네. 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자, 말씀드리고 교과서를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한 친구들은 기파랑 같은 그런 좀 어려운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수준 높은 데로 진입해도 된다는 네, 말씀.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야 이제 그 우리가 시험을 안 보잖아. 네, 맞습니다. 자유학기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좀 널널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수준을 또 학원 안 가면 모르는 경우도 모르죠. 있고요. 심지어 학원을 사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은 그 부모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딱 보잖아요. 저희 그 이병헌 청담 메드 컨시어지도 이 여러 학년마다 오는데 중2 학년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뒷목을 이렇게 딱 잡고 들어오세요. 굉장히 놀래가지고 왜냐면 상위권인 줄 알았는데 시험 보니까 확 나온 거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요즘 최근엔 더 모르셨다가 많이들 당황하시고 놀래시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자 중2부터는 그러면 시간도 없고 특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충격받고 또막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없단 말이죠. 네.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빈문학을 또 놓치지 않고 이때도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아이들이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중2부터는 시간 없습니다. 정말 없고, 제가 뭐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내신을 위한 국어 공부랑 네. 수능을 위한 국어 공부는 사실상 전혀 다르다고 해야 될 전혀 다르다. 정도로. 네. 네. 뭐 이를테면 아까 제가 사시남정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예. 사시남정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사시남정기도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내신 시험에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냥 사시남정기, 뭐 고전소설, 네. 고전소설의 특징, 뭐 향토적,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시점은 누구의 시점으로 쓰여 있고, 그럼 그 시점을 바꾸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해서 사실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네.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걸 암기하는 게 필요한데, 암기죠? 네. 내신은 그쵸? 뭐 수필 같은 경우더라도 뭐 네. 수필의 특징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네. 제가 나중에 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수능에 나와 있는 문학 지문과 시험을 보면은 그러한 단편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은 이제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 정도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아예 없다고 해야 되죠. 없어졌어요. 네. 이제는 반드시 그 지문을 해석하고 네. 그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 기준을 보기를 통해서 말을 해줘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해석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안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시험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비문학을 놓치는 게 아니고 수능을 준비하는, 문학도 마찬가지라는 예.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아이들이 글을 읽는 즐거움을 조금 느끼고 있어야, 예. 글을 읽는 습관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어야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술학원 얘기를 하는 게 네. 지문 중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냐 2학년인데 국어학원으로 바꿔야 하냐, 네. 논술학원을 계속 다녀야 하냐. 잠깐 갔다 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거기에서 제일 네. 큰 딜레마가 그때 생기거든요. 네. 논술학원, 모든 중등 논술학원에 다 딜레마가 여기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신을 위한 국어 준비랑 네. 그 길게 보는 수능 준비라는 예. 다르다라는 다르게 거죠. 투트를 그럼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논술학원에서 아이들이 좀 이런 글을 읽는 즐거움,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말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글을 써보는 즐거움, 써보는, 어떤 그런 그날 때쯤 아이들이 되면은 어떤 지적 호기심 같은 게 많이 생겨 있을 예. 때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자극하고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논술학원은 고3 때까지를 위해서 계속 쭉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국어학원은 잠깐 학교마다 또 내신이 다르잖아요. 어렵고 맞습니다. 쉽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인근 주변 국어학원은 잠깐 시험 보기 전에 좀 살짝 갔다 올까? 뭐 그러셔도 되고, 요즘 논술학원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준비해주나요? 것처럼, 네, 네. 이때가 되면은 국어 시험 대비를 해줄 수밖에, 안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한 70%, 80%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빠져나가겠는데요? 네. 왜냐면 아이들도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야죠. 부모님도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수학학원도 그렇거든요. 수학학원도 잠깐은 한달 정도는 내신 준비 기간을 하거든요. 수업을 따로 열어요. 그렇게 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이 논술도 사실 1년 커리큘럼을 짰을 때 1년을 기준으로 이제 책들을 배치하고 예. 글들을 배치하는데, 요즘에는 한넉 달은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1학년 아, 때부터 네.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빠져야 맞아요. 돼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들도 많이 변화가 왔어요, 최근에는. 아, 네. 그 목동 그분께서도 변화를 주셨죠? 네, 네. 주셨습니다. 뭐 목동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어디에서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그러면 하고 있겠네요, 네.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는 뭐 학원들이 생존할 수가 없었을 그렇죠. 테니까. 학원 다 잃어버리겠어. 학생들 다 잃어버리겠잖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전편인데, 결국 비문학 실력을 키우는 거는 수능에서 안 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틀리지 않고 싶어서. 네. 수능 1등급 가르는 비문학. 보통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까?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비문학은 늘상 세 지문이 나왔었는데 네. 작년에는 문제가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네, 그전까지는 한 12문제 정도였었는데 네. 작년에는 14문제였습니다. 두 문제. 더 늘어났죠. 네. 거기에 네. 맨첫 장, 1번부터 3번에 독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독서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네. 사실상 예전에는 조금 쉬워서 아이들이 이제 국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푸는 그런 거였는데, 네. 작년에는 독서 파트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지문도 조금 길어졌을 뿐더러
그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거의 비문학 수준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못 푸는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문학이 늘어났다고 늘어났고, 네, 네. 시험 볼 말씀드렸었죠. 때 그리고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까 한 문제당 그 시간 배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국어 비문학에서 영어는 화두라고 할 수가 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속도이냐, 정확도이냐. 네. 속도가 중요하냐, 정확도가 중요하냐. 둘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둘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속도에 주안점을 둔 학생들은 늘 정확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빠르게 읽긴 했는데 네. 내가 과연 놓친 정보는 없을까? 내가 없을까? 과연 정확하게 읽었을까? 그러한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읽는 학생들,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오랫동안 그거를 실천해 왔던 학생들이라면은 정확하게 읽느라고 시간이 지문을 읽는데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풀고 시험을 마칠 때까지는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네. 정확도를 기르다 보면은 정확하게 읽으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읽으면 문제 푸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속도가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간 배분을 물어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5문제에 80분이니까 뭐 네. 1분 30초 정도고 근데 또뭐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 해서 네. 또 시간 배분이 나눠지긴 해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시간들을 줄여서 결국은 비문학에서 사용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쓰기 위한 건데 네. 이 정확도를 기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정확도를 기르는 연습을 네. 근데 해야겠구나. 사실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학원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뭐 대한 논리 속독 학원이라던가 대한 논리 정독 학원이라던가 해가지고 분당이나 마포 쪽에서 네. 이렇게 약간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빨리 읽기만을 강조하시는 그런 학원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성을 끌고 오는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데 네. 어디에 주안점을 줄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정확도에다가 주안점을 주다 보면은 속도는 따라오게 돼 점점점 있다. 따라올 수가 있다. 있다. 네. 훈련이 된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지문이 길고 난해한 비문학을 보고 문제를 풀고 있는 내 분신 아바타 있잖아요. 네. 그 아바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아바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이해가 잘안 되긴 했는데요. 좀 제가 이제 어렵더라고요. 이 객관적인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이 얘기를 꺼냈던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문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글을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글을 읽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화하는 듯한 글 읽기를 해야 된다. 처음 들어봤는데요. 뭐 이게 어떤 이런 대화법이 네. 뭐 옛날부터 얘기하자면은 뭐 옛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시절에 그리스의 뭐 네. 소파순이라고 하죠. 예.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네. 깨우침을 얻어내는 그런 건데 글을 네. 읽을 때 이를테면 비문학 지문이든 소설책이든 상관없어요. 네. 글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작가한테 약간 따져 묻는 거예요. 오. 너 여기서 이런 내용을 썼어? 왜왜 썼냐? 썼지? 그런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네.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 나올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뻔하지 뭐. 그리고 나오면 이제 다음에는 뭐 이해 들겠네. 저도 좀 약간 그런데. 그게 어떤 객관적으로 읽는 내가 작가와 따지는 게 아니고 나는 한발 빠져 있고 아주 객관적인 아바타가 작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저는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안 읽어요. 작가가 뭘 말해도 뻔히 알것 같거든.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다음번에 뻔하니 또이 내용 나오겠네. 이거 나오겠네. 근데 안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잠깐만, 왜 그렇죠. 이 내용이 빠졌지? 왜 이게 안 나왔지?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고, 아, 이거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보나마나 뒤에 문제가 나와 있겠네. 그렇지. 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나왔지 하는 건, 아, 뭐 연결의 잘못된 부분?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겠네. 아,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있겠네. 의도까지가 파악이 되는 의도까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네. 따져 묻는 듯한
글읽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을 접근할 때, 속으로 뭔가 따질 준비하고 좀 네, 읽어 사실 이제 접근해야겠나? 뭐 이런 아까 오버슈팅 같은 예. 이런 통합 경제 지문이 나왔으면은 사실 뭐 경제 지문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경제 지문을? 네, 네. 일단 이과 학생들은 경제 지문 제일 어려워해요.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그리고 문과 예. 학생들도 경제 관련해서 고등학교 경제 과목이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경제 지문을 볼때 이러한 글읽기가 체득이 되어 있어야지만 네.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예. 처음 보는 단어들, 오버슈팅 이론도 마찬가지고, 뭐 통화라던가 기축 통화라던가 네. 환율 금리 이런 게 나왔었을 때 마음속에 평정이 있어야 돼요. 잘 몰라, 몰라, 상관없어. 어차피 나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라.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음번에 설명해 주겠지, 다음 단락에서. 네. 설명 안 해줘? 좋아, 그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건 어차피 필요 없는, 필요한 거였으면 작가가 얘기해 줬을 거고, 필요한데 얘기를 안 해줬으면은 잘못된 거지. 어차피 네. 다른 친구들도 몰라. 난 괜찮아. 어차피 모든 아바타들은 다 몰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자, 여기에서 A라는 설명이 있었고, 아, 그러면 다음 단락에는 이 A에 뭐, 얘를 설명해 주겠구나. 네. 혹은 얘가 나왔으면은, 아,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떠한 뭐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다,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겠구나라고 연상하면서, 연상. 추론하면서 글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까지 되려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늘 그걸 습관화 아, 시키는, 그러니까 습관화 시키는. 단순히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을 그냥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가 아니고, 왜 아니고, 이 내용을 적었지? 그리고 그렇지? 그랬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내용이 나오겠지. 사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데, 네. 어머니랑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아유, 다음번에 쟤뭐 하겠구만. 쟤 다음에 또뭐 하겠네. 또 김치 싸대기 한대 맞겠군. 다 하세요. 사실 근데 이 드라마라는 것도 극본이라고 하는, 그리죠. 네, 네. 문학이란 장르예요. 장르죠. 장르예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극본의 조예가 깊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음 걸 뻔한 예상하고 그런 거. 거지. 근데 또 거기에서 이제 작가가 반전을 반전 한번 두드려서 주면 다른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진진하지. 그래, 여기서 이걸 한번 틀어, 이렇게 틀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뭐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데, 글읽기도 마찬가지고. 네. 오. 어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출제자의 계속 의도. 의도를 파악하고, 네. 출제자의 의도를 추측하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야 생소한 어휘,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아, 큰 네. 논리적 구조상 내가 이 어휘를 몰라도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네. 어차피 이거를 몰라도 연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혹은 구성 이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끼워넣기 문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순서를 맞추라는 문항도 있었어요. 뭐 네. 지문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들도 오, 있었고, 네. 혹은 가운데 일부러 논리적인 공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2단락을 읽고 3단락을 연달아 읽고 있는데 말이 안 맞아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해. 왜 이러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뭘 잘못 읽었나, 뭐 빼먹고 읽었나 그치. 하는데, 네. 이런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오케이,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왔겠구나, 여기 뭐 네. 하나 출제하려고 했나 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정확성,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건가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읽어라라고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오늘부터 난 따지듯이 읽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이제 이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글읽기 연습, 비문학 준비를 한다면, 제가 네. 계속 뭐 교과서를 읽어라, 뭘 읽어라, 뭘 읽어라, 뭘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읽고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대화하는 글읽기, 대화하는 글읽기. 혹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글읽기라는데, 좀더 직관적으로 말하면은 싸움을 거둬도 상관없어요. 보기 지금 말씀하신 거좀 죄송합니다만 수능에 대한 준비하는 비문학 준비는 그렇게 따지듯이.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모든 글읽기도, 네. 글이라는 것 자체가 네. 작가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놓은 게 글이고 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작가들이 늘 나와서 얘기하는 게, 독자들이 내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그래야 내가, 아, 글쓴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아,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 썼구나, 이런 예를 여기서 가져왔구나, 그렇죠. 혹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그 얘기를 꺼냈었구나 꺼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의 폭이 훨씬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냥 막연하게 글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고 뭐 정보를
획득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문해력이라고 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문해력이라는 화두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알파이자 오메가가 이 글읽기 방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야 어떤 글 속에 포함된 논리, 그다음에 글 밖에 포함된 논리, 그다음에 글 쓰게 된 배경, 뭐 글을 그러면 어디에 적용시켜 볼수 있느냐까지 사고의 폭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확장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수능 비문학에서 존중 수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간략하게 그러면 초1부터 고3까지, 고등까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요. 쭉 정리를 자, 한다면, 간략하게.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좋아요. 한 편이라도 좋으니까 글을 정확하게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풀어도 좋고 안 풀어도 좋아요, 그거. 하지만 글을 정확하고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 두어야 수능에 나오는 초고난도 비문학 문항들을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읽는다는 게 뭐냐? 작가와 대화하듯이, 대화하듯이 작가에게 따지듯이, 왜 이런 내용을 의도. 썼어요? 왜 이런 내용을 빠뜨렸어요? 왜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라고 작가에게 따지듯이 묻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과관계가 보이고, 이게 보면 서술자의 의도도 파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글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네요.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뭐 말씀하려고 했지,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죠. 선생님. 자,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역시 두 번째도 좀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유리스마 TV 수요 초대석 유리스마였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박노학 사범님, GT빈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티빈스 소속으로 박노학 사범님, 논술 사범님 모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뵐수 있을까요, 우리? 네, 뭐 오늘 제가 못다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니, 저도 못 물어본 얘기가 있네요. 자,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주실 거죠? 네. 수고하신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스마프 여러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